안녕하세요. 매일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용접용 피팅의 쌍두마차 태광 성광밴드의 돌격입니다. 자, 조선주가 굉장히 강하니까 피팅주가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피팅, 옷을 피팅한다. 그 피팅 아니고요. 자, 관 이음새를 말합니다. 우리 화장실에도 배관 같은 게 많이 있죠. 뭐 변기나 세면대 보면은 막 이렇게 꼬부라져서 S자형으로 되는 것도 있고 U자형으로 되는 것도 있고 뭐 벽에 박혀 있어서 아예 관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뭐 사실 뭐 여자분들이나 대부분의 남자분도 사실 관심이 없죠. 뭐 맥가이버 수리를 수리공들 분들 옆에 있지 않으면은 근데 관 이음새라는 말을 들어보면은 관을 뭔가 이어준다. 근데 앞에 용접용이 있습니다. 용접. 그러니까 용접, 우리 뭔가 아이언맨처럼 그 철 가면을 쓰고 용접을 막 불꽃 튀기면서 하는 그게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뭔가 붙이는 용도로 쓰는 관을 잇는 이음쇠입니다. 그게 어디 쓰이냐? 너무 다양한 분야에 쓰여요. 우리가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주위에 없어서 그렇지 모든 산업에 전반적으로 다 쓰입니다. 왜냐하면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발전소, 조선소, 정유, 화학 플랜트, 해양 플랜트, 상하수도의 유체가스. 자, 우리 이거 없으면 물 못 쓰겠죠? 상하수도, 상하수도 세금 맨날 내시죠? 상하수도 유체가스 증기 등을 이송하는 배관의 방향 변경 및 배관의 크기 변경 또는 주 배관에서의 분기, 주 배관에서 분배해주는 분기에 사용되는 배관 제재다. 그래서 여기 지금 수리공이 있는데 정말 다양한 분야에 쓰이죠. 제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하수도지만 지금 조선주 그리고 정유화학에 관련된 부분이 크다. 물론 뭐 우리 아파트가 무슨 전면적으로 재건축이 돼서 재건축보다는 그 재개발이 돼서 동네에 무슨 상하수도 배관을 싹 다 바꾼다. 뭐 그래도 뭐 수요가 있겠으나 그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국내에서 얼마나 재개발을 하면 파내는 재개발을 얼마나 하겠어요. 동네를 우리나 대한민국 전역을 갑자기 동시에 몇날 며칠에 이걸 다 파내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수요보다는 이런 플랜트나 조선 정유 화학 이런 쪽에 연동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조선주가 오르니까 피팅주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조선사가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이나 뭐 하나오션이나 이런 데서 주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선주들이 있어요. 선주들은 특히 뭐 누구겠어요 주로? 뭐 쉘 같은 그 정유 화학 업체가 될 수도 있을 거고 해운사가 될 수도 있겠죠. 해운사는 배를 사가지고 배를 돈 받고 빌려주는 삭을 받아서 그 운영하는 업체니까요. 그리고 저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정유 그 기름을 옮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배를 주문하죠. 조선사는 배를 만드는 업체예요. 그럼 거기서 주문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업들이 선주겠죠. 선주 배의 주인이 될 사람들 해운사건 정유사건 배의 주인이 될 사람들이 조선사에다가 주문을 합니다. 그럼 조선사는 이제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배를 만들어야겠죠. 그럼 배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태광이나 성광밴드에 주문을 넣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선사가 먼저 움직이는 이유. 조선사가 주문을 먼저 받아서 이제 만들기 시작할 거니까. 그다음에 주문이 떨어지면 얘네한테 이제 주문이 떨어지고 그걸 납품을 하면 돈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밸류체인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태광과 성광밴드 쌍두마차가 있습니다. 용접용 관 이음새의 쌍두마차. 저기서 용접용을 이제 개장용으로 바꾸면 하이로코리아 DK락이 나옵니다. 오늘은 하이로코리아 DK락은 안 다루겠어요. 용접용은 붙이는 거고 개장용은 뭡니까? 계측기, 바늘을 돌아가는 압력, 가스의 압력을 측정하는 바늘이라던가 이런 그 돌리는 밸브 이런 것들이 개장용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태광과 성광밴드는 용접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크고 더 숫자가 많은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게 태광 성광밴드고 관 이음새 중에 개장용은 DK락 하이로코리아 뭐 이런 겁니다. BMT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광 성광밴드가 먼저 움직입니다. 여기 안에서 순서가 있겠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안에서 순서가 있는 거 아시겠죠? 용접용을 먼저 붙여야 밸브랑 계측기 이건 맨 나중에 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도 그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거죠. 태광, 성광밴드, 그 다음에 하이로코리아, BMT, DK락. 물론 이제 여기도 그것도 틀립니다. 사업도 여기는 정유, 화학, 조선에 특화되어 있는 반면에 하이로코리아, DK락, BMT 이쪽으로 가면은 IT 쪽도 많이 커버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이렇게 커다란 것들입니다.
이 그림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여기 뒤에 엄청나게 큰 건물이 있는데 건물만하게 큽니다. 당연히 정유화학 플랜트나 조선 배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해요. 아까 제가 화장실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랑 갭이 좀 크죠. 화장실 배관이야 우리는 화장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일론 머스크 대저택의 화장실 배관도 그렇게 큰 배관은 없죠. 응가를 얼마나 싸길래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 사업적인 부분에서 들어가는 거고 엘보라고 합니다. 우리 엘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엘보, 그다음에 T라고 이 T자관이 있고요. 리듀서라고 이거는 아까 전에 그겁니다. 크기 변경.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갈 때 줄여줘야 되니까 큰 파이프랑 작은 파이프를 연결하는 거죠. 여긴 큰 파이프인데 여긴 작은 파이프다. 그걸 연결하는. 그러니까 정말 그거죠. 관과 관을 잇는 쇠, 관이음쇠. 그리고 캡, 파이프의 끝부분을 마무리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프의 연결 부분에 사용되는. 이런 거 그 아들, 딸 가지신 아버님들 미니 농구대 조립이나 이런 거 이케아 장난감 조그만 거 조립할 때 다 관 이음새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삼각 세 개로 구멍 있는 거 아시죠? 그거랑 유사합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화학 플랜트부터 정유 공장부터 지금 여기 조선소 그리고 해양 플랜트 바다에 떠 있는 이런 것까지 모든 곳에서 쓰여요. 다양하게 쓰인다. 이거는 태광의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입니다. 근데 성황밴드도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아이템이 똑같아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성광밴드는 사진을 안 그려놓고 이렇게 멋지게 약간 무슨 아이언맨의 설계도 같죠. 이렇게 해놓습니다. 똑같아요. 엘보는 이렇게 생겼고 자기가 이제 그 수치로 제품 정보를 밑에 쫙 해놨어요. 수치가 정말 수백 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사의 요구가 다양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엄청나게 많은 크기 그리고 직경, 구경 다 달라요. 근데 엘보 이렇게 생긴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뒤로 쭉쭉 넘어갈게요. 거의 똑같아요. 다 똑같죠. T자로 된 거고요. 네, 리듀서 아까 줄이는 거죠. 큰 거랑 작은 관을 이어주는 거. 그다음에 네, 스튜밴드. 스튜밴드는 이런 식으로 생긴 거고요. 네, 라테랄. 요거는 이렇게 생긴 거고. 생긴 게 캡. 아까 여기 씌우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최근에 생산설비 자동화로 이건 태광 홈페이지 건데 생산설비 자동화로 인해서 공정을 단축했다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엘보 그리고 T 이 두 가지의 공정을 나타냈네요. 그래서 지금 공정 자동화가 되어서 지금 더 빨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생산설비를 자동화해서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하죠. 태광과 성황밴드가 아이템이 거의 똑같은데 그럼 둘이 약간 차이점이 있냐 없냐. 차이점이 좀 있어요. 지역별로도 있고 아이템별로도 산업별로도 좀 달라요. 자, 일단 성황밴드는 여기 맨 아래가 2010년도부터입니다. 거의 이제 10년치죠. 변화가 좀 있는데 뭐 과거부터 뭐 다 볼 필요는 없고요. 과거의 변화가 뭐 지금 이미 주가의 변화에 적용이 됐을 테니까요. 최근부터 좀 보면 2020년부터 보면은 여기 2020년에는 아시아의 비중이 60%였습니다. 60%였죠? 근데 여기서부터 변화가 좀 크네요. 그렇죠? 과거 이걸 다 볼 필요는 없는데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아시아 비중이 굉장히 크죠. 60%예요. 근데 바로 2021년에 31.2%로 줍니다. 그거를 가져간 게 어디냐? 여기입니다. 이게 사실 모든 산업에서 지금 이런 식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피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산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우리는 사실 좀 미국 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그렇고 전부 거기에 조금 저희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걸 배제하고 미국도 밀어내고 이러니까 아시아에서 중국 비중이 줄여보니까 아시아가 확 줄었어요. 그걸 이제 북미에서 커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 파란색이 안 보였었는데 이게 많아졌어요. 남아메리카를 지금 뚫기 시작한 것이고 가장 최근에 2024년도 1분기를 봅시다. 여기 또 특이할 만한 게 있죠. 여기 지금 60점 이상을 아시아가 차지하고 있을 때만 해도 중동은 10%밖에 안 됐습니다. 중동이 지금 20%, 47%에서 2024년도 1분기에 40%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 아시아가 2022년만 해도 60점 이상이었잖아요. 2024년도 1분기에 아시아가 5%로 쪼그라들었어요. 이거 완전히. 아시아로 쪼그라든 걸 지금 어디서 갖고 왔느냐. 북아메리카와 중동 이 두 개입니다. 결국에 여기서 지금 다 끌어오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뭐, 간단히 그거 요소만 얘기 드리면은 중동은 이제 자신들의 어떤 가스전이라던가 새로운 원유,
이런 거를 새로 이제 시추하려고 뭐 카타르 프로젝트 해가지고 카타르에서 뭐 우리나라 그 조선사에다가 슬롯 방 예약하는 거를 뭐 다 예약을 미리 해놨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카타르 LNG선 100척 발주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중동에서 뭐 지금 뭐 카타르니 저기 뭐 아랍의 맹주를 놓고 사우디니 막 네옴시티니 막 서로 경쟁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중동 쪽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북미는 뭐냐? 러시아가 가스전을 잠궈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원래 땅 아래로 봤던 거를 이제 바다에서 건너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그걸 노리고 일부러 이걸 다 지금 조작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음모론이. 이 전쟁을 일으켜갖고 러시아가 장국에 만들고 그러면 덕은 미국이 본다. 어쨌든 미국이 덕을 보는데 이 성광맨들도 덕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다. 아시아 비중이 쪼그라들고 북미랑 중동 여기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미랑 중동이 잘 되면 성광맨은 좋겠죠. 자, 요거 산업별로도 나눠볼 필요가 있겠죠. 자, 석유화학이 2023년도 1분기, 2023년도 1분기 석유화학이 더 늘어났고요. 조선해양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성광밴드는 어디가 큽니까? 석유화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중동과 석유화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두 번째는 조선해양이고요. 그리고 재질별도 있습니다. 재질별로 이 스테인리스가 있고 카본이 있고 알로이가 있고 요 지금 넌페로스는 거의 없어요. 자, 이 스테인리스 강을 주로 쓰는데 스테인리스 강이나 알로이 재질로 된 게 많을수록 가격 단가가 비쌉니다. 단가가 비싸서 돈을 더 많이 번다. 근데 지금 스테인리스는 57에서 60으로 늘었고요. 알로이는 12에서 4.8로 일단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자, 성광맨드 피팅 비중으로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예, 짧게 봐야겠네요. 자, 엘보가 확실히 많죠? 아까 전에 말한 그 엘보 제일 많이 쓰입니다. 엘보, 티, 리듀서 이 순이고요. 아까 그림은 이제 기억하시죠? 뭔지? 자, 매출 비중은 우리가 봤고요. 자, 전방산업도 아까 봤죠? 석유화학이 제일 많고 그다음 조선해양이다. 이거 봤고 재질별도 스테인리스 강이 제일 많다. 이걸 다시 도표로 해놓은 거를 따온 겁니다. 자, 빨리 이제 태광으로 가죠. 자, 태광입니다. 자, 태광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태광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면은, 여기도 지금 석유화학, 요쪽이 제일 높은 거로 볼 수가 있네요. 석유화학이 높은 거는 비슷합니다. 석유화학이 높은 건 비슷하고, 여기서 비중이 차이가 나죠. 여기 보면은, 미들아시아, 요게 늘어난 게 차이가 있는데, 여기도 공통점은 있네요. 공통점은 여기도 아시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동 쪽이 늘어나고, 아메리카가 늘어난 건 똑같은데, 중동 쪽 비중이 성광밴드보다 더 많습니다, 여기가. 아까 성광밴드 중동 쪽 비중이 한 40대죠. 여긴 60. 그러니까 북미랑 중동이 아시아가 줄은 거를 차지한 거는 성광밴드가 똑같은데 태광이 중동 쪽을 성광밴드보다 좀 더 가져갔고 북미 쪽을 더 가져간 거는 성광밴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광밴드가 북미나 유럽으로 가는 예를 들어 북미나 유럽 멀리 가는 배삭 운임이 만약에 조금 싸다. 그러면 그쪽이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북미가. 북미를 많이 가져간 성광밴드가 요 차이가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큰 차이는 없고요. 실적인데 매출액이 2017년에 1841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 2699억 원. 지금 여기 2021년도 가서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반등해서 2017년부터 6년간 최고치 일단 매출액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죠. 영업이익도 지금 6년 동안 괄목할 만하게 가장 크죠. 2017년에 45억이었고 여기 마이너스 27억도 났었는데 지금 553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익률도 20%대로 올라왔죠. 굉장히 지금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EPS가 2067억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이제 도표로 그걸 그려놓은 거죠. 보니까 얘도 석유화학이 많은데 석유화학 비중이 2016년에는 49, 그다음 53이었는데 2022년으로 올수록 30%로 석유화학이 좀 줄었죠. 석유화학이 줄고 얘네는 발전 환경 플랜트 쪽이 지금 늘어났어요. 발전 환경 플랜트 쪽이 늘어났고 자 조선 쪽은 성광밴드보다 더 적습니다. 지금 맞죠? 태광이죠. 성광밴드보다 조선 쪽이 더 적고 얘는 발전 환경 플랜트가 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별로 여기 그림으로 보니까 더 잘 보이죠. 자 지금 이 아시아가 쪼그라든 건 똑같아요. 아시아가 쪼그라든 건 똑같은데 얘는 미국 비중이 20%가 안 넘습니다. 대신에 이쪽 중동 비중이 크죠.
수치는 조금 차이가 아까 그거랑 있지 태광의 자료랑 증권사의 자료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모습인지 알겠죠? 중동은 태광이 강세. 그리고 미주는 성광밴드가 강세. 약간 차이예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재질별 있습니다. 재질별 카본이 제일 많았는데 지금 많지만 스테인리스 알로이. 요게 이제 많이 늘어날수록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예, 재질별 매출 비중 이거는 분기별이고요. 연간별. 연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태광과 성광밴드. 오늘은 하이로코리아 BMT DK락을 안 했는데 왜냐면 그거는 약간 사업 분야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전체적으로 묶으면은 다 관 이음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접용 피팅을 했는데 용접용 피팅주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걸 먼저 노리시고 그다음에 DK락 BMT 하이로코리아 요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피팅 해가지고 지금 약간 옷을 피팅한다 이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한 줄 매도평도 그런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지금 피팅주로 포트폴리오를 피팅할 때